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고민은 더 깊어질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리란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가 정말 궁금할 때 내 주변뿐만 아니라 TV를 볼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일수록 등장인물의 심리를 관통할 수 있는 설정들을 적재적소에 정교하게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그런 드라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글로리 속 심리적으로 가장 문제 있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드라마 속의 문제적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은 더 글로리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지만 제가 뽑은 사회나 주변인들에게 가장 악영향을 주는 악인은 바로 연진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나쁜 이유는요, 자기 자신만 나쁜 게 아니라 사회적 악인을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자신이 제일 지키고 바르게 키워야 할 자기의 딸까지 말이죠. 연진이 어머니는 학창시절 문동은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딸이 가해자로 특정되니까 딸을 이렇게 혼내죠. 왜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서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어? 그 어디에서도 연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아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스타일이죠.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어떤 피해가 오느냐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딸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아이는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잘못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절대 잘못을 안 들킬 수 있도록 더욱 약한 애를 더 철저하게 고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걸 사회적으로 조기 교육받은 악인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의 엄마가 자기 자식도 나르시시스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존은 없고요. 오로지 독존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진이 어머니는 자기 주변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망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피해 범위를 광범위하게 만드는 진짜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인인 거죠. 우리 아이가 연진이 같은 끔찍한 학폭 가해자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놀라고 창피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을 가지고 부모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영향받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물론 그 자체로 너무나 잘못된 상태이지만 너무 어릴 때이거나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상상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당했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너와 같은 짓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오히려 피해를 받았을 때 부모인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 됐을 때 얼마나 슬프고 심각한지 정확하게 상상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적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잘못된 점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꾸짖어줘야 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인간은 아주 고도의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나 자신이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해줌으로써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는 것도요.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저명한 영국의 토머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을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에 비유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나요? 검투사가 제일 먼저 죽죠. 착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강한 검투사가 제일 먼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 자체도 검투사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긴 역사를 보면 착한 사람이 더 오래 자손을 많이 남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른바 조화롭고 상생하며 둥글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부터 모든 진화의 법칙에 관련된 연구와 서적에서 그리고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윤리적인 자들이 생존의 법칙에서 결국은 더 강해지는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같이 모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상하게도 이걸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럴 때 이렇게 때리는 것, 체벌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페널티는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너의 잘못을 고칠 때까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때까지 너도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다릴 수 있을 때에만 윤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의 욕구를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 너무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좌절하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요. 아이가 무엇을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바로바로 만족시켜주면 아이는 비윤리적인 아이가 되죠. 그 어느 쪽에서도 우리 아이의 적응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 기다릴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아이를 가장 생존력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감정적 부분이 결여된 연진이 같은 절대 악인인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그 행동을 막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알려줘야 돼요.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실은 너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지를 말이죠.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그거 평생 흔적으로 남을 수 있고 너 엄청 크게 손해봐. 아무도 모를 수 없어. 누구든 알게 돼.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너는 더 외로워지고 고립될 거야.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나쁜 행동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연지는 자기 아이인 예솔이에게만큼은 잘못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예솔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심리는 뭘까요? 이런 질문에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합니다. 연진이는 자기 아이인 예솔이한테만큼은 사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착해서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심리이지만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 그래야 내가 더 강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인정을 받게 만드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남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가정도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연진이를 보고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해서 모성애가 진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극중에 나타나는 그런 면만 가지고 보면 그냥 자기 거 아무것도 안 잃고 싶은 그런 심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그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자기 거는 계속해서 챙기는 거예요. 모성애나 남을 위한 희생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더 글로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주 상식 같은 이야기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들만 당했다고 하더라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풀 수 있도록 즉 신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과 똑같은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에서요, 언어적인 폭력 혹은 정신적인 따돌림만으로도 사람은 자기의 신체가 다친 것과 거의 동일한 반응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다쳤으니 몸을 돌봐야죠. 그런데 이걸 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넌 견딜 수 있어. 너는 괜찮을 거야. 용기나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은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효과가 있는 말이 됩니다.
잘 재우고 잘 먹게 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더 글로리 주인공 중 현실적으로 나와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인물은 누굴까요? 저는 박연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진이는 기본적으로 나 외의 일에 차가운 사람, 온도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온도를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애착, 공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진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최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망가뜨려서 버려요. 종이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구겨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타인도 똑같이 이렇게 망가뜨려서 버립니다. 남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도록. 그런데 연진이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박연진 남편 하도영도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하도영의 경우도 부모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영의 엄마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 베네쩌거리로 구찌를 선물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간에도 서열이 나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찌 베네쩌거리를 이상하게 보는 시터분을 아주 차분하게 자르라고 시키죠. 사실 그 점이 더 큰 문제예요. 감정을 엄청나게 절제하거든요. 아마도 어린 도영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안 좋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젠가 터지는데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여러 번 나올수록 그 감정을 보일 때 강도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안 나와야 될 때 그 감정이 나오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감정을 언제 어느 정도로 내보내느냐는 타인과의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밤사함, 부끄러움, 슬픔, 기쁨, 분노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적절히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의 정도가 적절한가 그 적절함을 교육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른스럽다는 칭찬을 하죠. 하지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어른스럽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축하, 사과,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은 협동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협동의 감정들 대부분은 감정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표현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하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모두가 열광한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축구를 사랑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좋아하는 감정에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개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감정에 반응하는 건 나의 협동성과 공존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더 글로리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적 양육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캐릭터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들의 부모들이 더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 중 상당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입시가 시작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법 같은 건 전혀 안 가르칩니다. 사과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사과를 안 하는 게 일을 덜 키우는 거다. 혹은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기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억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많은 학폭 가해자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학폭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 양상을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야 할까요? 일본은 교과서를 바꾸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제대로 학폭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피해자만 더 괴로운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폭 가해자가 자신을 정당화하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학폭 가해자들이 나는 사과했잖아.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어릴 때 그냥 뭘 모르고 한 거지 라고 자기 정당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그냥 넘어가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가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기쁘죠. 우리나라 국기를 누가 밟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다른 동물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자아는 말 그대로 우리로 확장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와 수많은 다른 나가 공존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고 정당화하면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우리가 같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룰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정당한 사회의 룰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 혹은 3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을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게 사과라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꺼이 매번 하는 것이 사과여야 하죠. 굉장히 많은 가해자들이 그때 내가 사과했었잖아 이런 걸로 자기가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줘야만 사과의 완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많은 학폭 그리고 그와 유사한 폭력 행위의 피해자들이 못나서 혹은 잘못해서 그런 피해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를 조사해봐도 피해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실제 사례를 조사해보면 가해자가 못나서 가해자가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해자들의 주위를 우연히 지나가다 혹은 그 옆에 우연히 있다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을 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새똥이 맞았어요. 밖에 나간 제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가장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문제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못났거나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이 시작된 건 주인공이 벌레로 변했다는 설정으로 진행되는 소설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누군가 자기의 엄마에게 한 질문이었는데요. 이후 이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저희 부부도 유학을 가 있는 큰딸에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혹시 아이가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너무 당황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정말 말도 아닌 난리를 쳤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물어봤는지 맘카페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경보가 떴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거니까 따뜻하게 말해주라고요. 그런데 대체 왜 그 질문을 부모님께 하는 걸까요? 저도 제 부모님께 해봤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인간을 관통하는 심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 즉 인정욕구인데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건 우리 아들, 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인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따뜻한 인정인 거죠. 사실 보통의 부모님의 경우 내가 뭘 잘했거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거나 좋은 곳에 입사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렇게 거창하게 중요한 행동을 했을 때에만 칭찬을 보통 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인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은 소망,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힘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바퀴벌레가 되는 걸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많은 존재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퀴벌레일까요? 일반적으로 바퀴벌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랑스럽고 귀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혐오스럽고 불결한 행동을 하며 인간에게 해악이 되는 그런 존재죠. 우리가 바퀴벌레 너무 좋아, 바퀴벌레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의 존재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퀴벌레가 된 거잖아요. 아예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혐오감 드는 생물.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혐오감 드는 존재라도 저를 인정하실 건가요?
그냥 존재로서의 나를 봤을 때 우리 부모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너의 존재 자체로서 고맙고 사랑해 라는 말은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의 정서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부모님께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럼 부모님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자녀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떤 답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답이어도 되고요. 감동적인 답이어도 되고 지극히 현실적인 답이어도 무방합니다. 정답은 없는 거겠죠.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에 상대방이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최악의 답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시하는 것. 자녀가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던진 질문에 답을 안 한다. 그건 자녀가 내민손을 그냥 확 내팽개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용기 내서 한번 해봤다 하더라도 다음엔 절대 이런 엉뚱한 질문을 못하겠죠.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실없는 대화입니다. 이 바퀴벌레 질문 역시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실없는 대화죠. 그런데 이렇게 용건도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편한 사람과는 용건이 없어도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즐거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런 실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그리고 심지어는 애착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실없는 대화가 과연 정말 중요하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실없는 대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실속 있는 대화죠. 그러면 이렇게 실속 있는 대화는 언제 할까요? 주로 거래, 협상 이런 걸 할 때죠. 그리고 이런 거래와 협상을 주로 하는 관계들에선 친밀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실 없는 대화는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실없는 대화를 하면 더 싫어질 수도 있겠죠. 친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관계라면 용건이 없어도 실없는 대화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모종의 수평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재력이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요건과 아주 상관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런 종류의 질문에서는 재미있는 수평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종의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재미있게 논다. 그리고 수평적이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코 부모의 위치를 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면 항상 그 조직에서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수평적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수평적 대화를 하면 나는 코너에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평적 대화의 핵심에는 아, 내가 틀렸어. 내가 몰랐어. 내가 예측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즉,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이거나 내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나는 틀리지 않았어. 결코 그런 걸 모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무언가를 덮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2차적이고 3차적인 불상사가 일어나고 결국 거대한 잘못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수평적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수평적인 대화를 계급장 떼고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례하게 얘기해도 되는 대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대화는 서열 혹은 위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더 높은 사람, 즉 부모, 상사, 선생님이 나 틀렸어. 아유,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 나 그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수평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퀴벌레 질문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아무도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부모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보여주세요. 나도 몰라. 이런 질문 정말 예측 못했어. 그냥 단순한 문답이지만 이런 문답을 통해서 살갑고 조금은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이런 것들이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부모님께 스스럼 없이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이런 걸 하긴 힘들어 라고 씁쓸하게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의절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극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부모님과 이런 걸 하는 게 어색한 사이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보면서 나도 부모님이랑 저런 질문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요, 전화할 때 혹은 서로 이야기 주고받을 때 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부모 자식 간에 형성이 되는 서글픈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좀 더 살갑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휴대전화를 드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냥 연락하세요. 별로 할 말이 없으시다고요? 아무 말이나 하세요. 생일, 어버이날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 없어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나중엔 바퀴벌레 문자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못하는 걸 잘하고 싶을 때 연습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진짜 내가 잘하고 싶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이런 실없는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좀 더 가깝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혹은 나의 관심과 애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려고 자기계발서를 읽죠. 그렇게 한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웃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나 혼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조금 미묘하게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는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소비해주고 인정해주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수십, 수백만 명의 제의를 제자리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각각의 자리에서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절대로 나 혼자 뭘 잘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내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웃는 겁니다.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호감일 순 없죠. 매번 표정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아주 쉬운 일이지만 이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와 함께 일하는 혹은 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도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건 피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장님이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안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웃는 가게는 잘 안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게는 손해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사장님이 잘 안 웃으니까 손님은 그 가게에 가기 싫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님은 더 웃을 일이 없죠. 한마디로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누가 끊어야 될까요? 고객이 끊기 쉬울까요? 사장님이 끊기 쉬울까요? 결국은 그게 더 이익이 되고 필요한 분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 이치가 아닐까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과 협력은 호감이 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아질 수 있죠.
웃음이라는 건 정말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장치이자 도구가 됩니다. 물론 성공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웃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혹은 웃는 경향이 없는 사람들이 웃는 건 쉽지 않죠. 모두가 잘 웃는 걸 타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웃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이 그냥 따라올 수는 없겠죠. 이건 그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그것도 제각각으로 담는다는 뜻이 되죠. 무슨 얘기냐? 행복도 성공이라 부르고 평안한 상태도 성공이라 부르고 배부른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고 등 따순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죠. 어떤 문화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그냥 성공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답니다.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내가 뭘로 삼고 있는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꿈과 목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죽는 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한다, 이 지구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을 계속해서 없앤다, 이런 것들은 꿈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꿈은 이룬다는 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오히려 죽는 날까지 내가 하는 것이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경일 교수, 당신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어? 저는 참으로 많은 성공에 대한 저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릅니다. 아침에 저의 성공의 의미는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예요. 해야만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점심때는 훨씬 더 소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고 난 다음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비싸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비싸다의 정의는 대략 15,000원 사이입니다. 15,000원이면 꽤 큰 비싼 돈이죠. 저는 이 15,000원을 내고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공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뭘까요? 이제 내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날은 성공이 70점짜리 날, 어떤 날은 95점짜리 날, 어떤 날은 10점짜리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그 평균 점수가 혹은 총합의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꿈을 향해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성공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이루는 게 가능하죠. 하나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라는 말을 단어의 뜻 자체에만 기초해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거야.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죠. 꿈은 동사, 목표는 명사나 상태 혹은 직위, 직책, 직급이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궁극적인 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있지만 이후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 평생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꿈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건, 그리고 걸어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건 장려할 일이지만 성공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가지고 내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 날 전날까지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발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누가 게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발굴의 동사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 30대, 40대 저의 꿈은 사람들을 가르친다였어요. 세상을 가르친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가르친다에는 더 구체적인 동사들과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도 가르친다죠. 그런데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가르친다예요. 저는요,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능력은 거의 없고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예전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실패한 거구나. 아, 그래서 그때 일이 잘 되었던 거구나 라고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다시금 재구성하는, 즉 일깨우는 그런 것들은 저를 통해서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건 저는 그 일깨운다라는 동사, 그 행위를 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제 의미와 보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깨운다와 알려준다, 모두 다 가르친다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죠. 즉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죽기 전날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싶은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꿈의 방향과 그리고 그 꿈의 중간중간에 있는 목표의 방향이 같이 이른바 정렬, 즉 얼라인 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사례와 인물들은 대부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극단적으로 영화 속 타노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나의 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은 죽여야 돼.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도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랬죠. 이 모든 인물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의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하고 단절되고 대화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죠. 전형적으로 다음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행복들을 다 놓치고 훼손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희생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과 이번 1년을 완전히 불행하게 살아서 10년 후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작은 쾌감이나 쾌락들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기만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많은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사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일까지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까지 힘들게 이루더라도 행동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지금 단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대충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 실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른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늘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도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그 마중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목표를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침에 일어날 때 경일아 이제 일어나자 이러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10개로 쪼개서 마중물이 되는 시점을 만들고 그 시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를 10개로 쪼개면 먼저 왼발을 뺍니다. 오른발도 아닙니다.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먼저 뺍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불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 두 개만 하면 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잠에서 깨서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이 대단한 일을 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발이 서늘해지게 해서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몇 개의 행동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저의 답입니다. 자신의 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처럼 왼발 빼고 오른손 뺐더니 안 되던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너의 답을 찾아야지. 얼마 후에 제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있잖아. 왼발, 오른손 아무 소용없어. 이불을 조금씩 내려서 상반신의 절반 정도가 이불 바깥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게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못하신다. 왜 나는 그걸 시작하지 못할까? 라고 한다면 마중물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죠. 일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먼저 타서 자리에 앉는다. 공부하기 전 창문을 올리고 환기를 시킨다. 이런 약간의 마중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나가는 과정이 무수히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 간단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